어쩌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? 집에 하도 안 오길래 와중 나왔지. 충전은 항상 날 놀라게 하는군요. 안 올 수가 없었어. 네가 방에 없으니까 정전된 것처럼 사방이 온통 암흑이더라. 나도 같았으니까요. 오고 싶었어. 자네께선 충전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? 나는 충전을 품어선 안 되는 사람이다. 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없다시는군요. 끝판왕 못 깨우고 죽으면 여기 절로 나오거든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. 우리에겐 기회가 단 한 번뿐이죠. 위험은 후감입니다. 전하의 충전에 대한 후감은 우리의 약점이 될 게 분명합니다. 저를 연모하셔야 합니다. 그것은 명령입니까? 나의 냉담함이 충전을 호수로 밀었습니다. 그날 밤, 넌 날 죽이려고 했어. 날 죽이려던 이유는 딱 하나야. 내가 너보다 약하니까.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다니 제정신입니까? 뭔 상관이야 내가 죽든 말든. 어차피 바라던 거 아니야. 외롭지 않소. 남과 이렇게나 다른 중전은 얼마나 외로울지 걱정입니다. 나를 이해하겠다고 사정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덕분에 안 외로워. 더 나를 해치려 드신다면 괜찮아. 그냥 소리에 놀라서 그래.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. 중전은 오만하고 행동은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고 일관성도 없고 단점 두성이입니다. 그래도 중전이 좋습니다. 내가 보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나랑 동맹 맺자. 전하의 싸움을 끝내고 오세요. 안 됩니다. 중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. 그럼 정하세요? 저도 반드시 겸했다. 다시는 중전을 홀로 두지 않겠소.